별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준식입니다. 네, 2021년 캠핑 시즌 오프하면서 제 캠핑 장비들을 지금 장비방으로 다 옮겨놨는데요. 네, 이렇게 난로, 텐트, 쿨러, 그리고 잡동사니들로 이렇게 나름대로 다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제 또 겨울이다 보니까 동계 장박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장비들을 다 장박지로 옮길 건데요. 어차피 장박지 구축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히 무거운 요거, 요 이 펠리날로, 이 에어매트만 먼저 옮기도록 할게요. 오늘 짐이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네, 이제 짐도 다 실었겠다. 장박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어느덧 세 번째 장박인데 이제는 장박이 뭔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올해는 장박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늘어서 다른 분들은 장박지 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장박지를 알아보다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곳에 예약을 했는데 너 방구 꼈어? 예. 네, 이번에 제가 머물 장박지는 올해 제가 다녀왔던 캠핑장 중 한 곳이거든요. 어딘지 빨리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장박할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먼저 장박 설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장박하실 손님들이 계속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머물 사이트는 캠핑장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사이트거든요. 네, 여기 안쪽에 바로 이 공간이 제가 머물 사이트인데 사이트에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앞쪽에 산이 있고 저기 절벽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를 비 오는지 안 오는지만 체크하고 온도 체크를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춥네요 지금. 진짜 이 폴트 놔두고 와가지고 진짜 아 진짜. 네, 이제 이 폴트도 있겠다. 얼른 이거 장박지에다가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요 스타트 하기 전에 영양 보충 좀 할게요. 네, 에너지 보충도 했겠다. 이제 진짜 사이트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요 스타트. 별이 보였어요. 네, 지금 하늘에서 눈인지 눈물인지가 내리고 있는데 아, 일단 첫 번째 난관인 TP 텐트 설치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난관인 펠린날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창씨가. 장박지 설치하면서 가장 큰 일 중 하나인 이 TP 텐트랑 펠린날로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다 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텐트 자체는 금방 쳤는데 텐트 각 잡는데 1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좀만 있으면 땅이 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팩이 잘 박힐 때 미리 각을 잡아 놓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죠. 네, 지금 이제 조명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리모컨이 딸린 조명이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그라운드 시트 깔고 여기다가 에어매트 설치할 거예요. 이게 잉텍스 에어매트 중에서 좀 고급 라인인데 보통 에어매트가 되게 꿀렁거리는 거에 비해 얘는 좀 탄탄한 맛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장박지 설치 오늘 할 일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난로부터 테이블 의자 그리고 이렇게 침대까지 오늘 설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저녁 메뉴로 이 돈마호크 먹을 건데 뭐 만들어 먹을 기운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숯불에 구워 먹을 거예요. 자, 창씨가 밥 먹자. 자. 창씨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좀 남았네. 이거 다 먹어. 이거 자 들어와. 자, 아이고.
자라 그래. 가자. 와. 야, 진짜 오늘 40cm 팩을 막 계속 박았더니 오른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와. 네, 이번이 어느덧 세 번째 동계장박인데 1년 내내 이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동계장박의 매력은 단순히 사이트 구축과 철수를 안 해도 된다는 점 외에도 겨울이라는 나름의 긴 기간 동안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펠린난로도 켜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번 겨울도 기대되네요. 이 동계장박은 그냥 캠핑과는 또 다른 확실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동계장박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하루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잡을게요. 안녕. 동계 캠핑은 이 따뜻한 텐트 안에서 이렇게 우레탄 창 밖으로 바라보는 게 진짜 찐 매력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왜? 혹시 팬밀크 하나 줄까? 어? 팬밀크 줄게.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자, 마셔.
맛있네 이거. 그냥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네 이거. 집에 가자 이제. 가자. 네, 드디어 동계 장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힘들게 설치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고 이 장박지에서의 재밌는 생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알았어 알았어.